네, 뒤에 그림 잠깐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강연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강연회를 하면서 또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그림도 몇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만났을 때 그림들 그런 것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저도 혼자 할때 이렇게 저 혼자 단독 강연입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더 유명했어요. 한국 경제 오기 전에는 막 뒤에서 막 서가지고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혼자서도 한이 정도로 와서 막 서가지고도 막 듣잖아요, 그죠? 이쪽에 다 서서 지금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보면 금융투자협회도 이렇게 했었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이제 강연의 자료 중에서 한 개를 오늘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봉도 저항이 존재를 하고 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봉도 지지가 존재하고 저항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로 이제 떼놓고 보면 이거는 쉽게 압니다. 왜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지 쉽게 알죠. 왜냐하면 따로 딱 떼놓고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게 섞인단 말이죠. 요렇게 음봉 양봉이 섞인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앞서 봤던 이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캔들에 대한 지지와 저항은 어디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캔들에 대한 음봉 캔들에 대한 지지와 저항은 어디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고 그럼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자, 요 자리에 음봉과 양봉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자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지금 저항에 대한 자리가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기 중간 자리도 존재를 하겠지만, 여기 중간 자리 존재를 하지만, 그 밑에 지지에 대한 자리는 어디가 잡히는 거예요? 요 자리가 상당한 지지에 대한 자리 지금 잡히는 거죠, 지금. 그죠? 음봉과 양봉이 섞여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반등이 올라오잖아요. 거래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봉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 자리는 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게 선이 좀 올라갔구나. 자, 좀 이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는 왜 생긴 거예요? 이 지지는 왜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요거는 누구나 다 아는 자리에 대한 평범한 반등이에요. 평범한 반등입니다. 근데 여기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는 왜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요 앞에 요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용을 했는 거예요. 요 지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정립하고 난 다음에 구길재지를 보자. 그럼 여기에서도 봉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눈에 보이는 저항이에요. 그죠? 이 자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항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자리 왜이 자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 봉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요거는 지지봉으로 가령 요렇게 형성된 게 지금 보이시죠? 요거는 눈에 보이는 지지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6340원이 6400원대가 눈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왜 여기까지만 반등 나오는지 알겠죠? 요거는 개인들이 다 아는 지지점이에요. 다 아는 지지점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 밑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자리들이, 자, 요런 자리가 될 수 있죠. 왜냐, 요 자리 왜 되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이 없고 지지로 활용됐던 자리. 저항이고 지지로 활용됐던 자리.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5,700원, 5,800원 요 자리는 뭐예요? 이 종목에 상당히 지금 고가권이 중요한 자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 자리를 기점으로, 자, 요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반등이 나왔어요? 그냥 요 반등은. 요 반등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자리에 대한 반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런 반등도 여러 번 때리면 무너지거든요. 여러 번 때리면. 그래, 여러 번 지금 여기서 반등을 또다시 붙였다가 약해졌잖아요. 또다시 지금 내려와서 요 자리에 또다시 반등을 지금 붙이는데 지금 반등이 약하죠. 왜 반등이 약해요? 앞에서 한번 들어 올렸기 때문에 요번 반등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언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여기 빠졌다가 다시 한번 요 자리 돌파를 해서 올라오면 그때 또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지금 XM도 물론 크게 뭐, 급등하니까 좋고, 좋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니까 꼭 요거는 복습을 하시면서 기본 실력을 조금 더 배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